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일은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죽음 앞에 선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과 경계, 지워지는 삶을 경험하기에 많은 철학자나 심리학자들은 인간 내면의 가장 큰 공포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의식을 가진 존재가 자신의 죽음을 경험할 수 없기에 오로지 타인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유추합니다. 죽음을 해석하고 다루는 것은 피상적이며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며 여전히 신비로운 현상이며 미지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철학의 주요 주제였으며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 왔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의 주장들을 정리하면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크게 거부적 태도와 수용적 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에 대한 거부적 태도는 죽음 공포와 죽음 회피로 나뉘어집니다. 죽음 공포는 그야말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경우로 죽음의 상태와 죽어감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와 감정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 죽음 회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회피하기 위해서 죽음을 부정하는 것으로 죽음을 자극하는 대화조차 피하며 죽음 자체에 대한 방어적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둘째는 죽음에 대한 수용적 태도입니다. 죽음에 대한 수용적 태도는 다시 접근적 수용, 그리고 중립적 수용, 도피적 수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접근적 수용은 죽음을 영원하고 축복한 곳으로 이동하는 통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사후생에 대한 종교적 또는 영적 믿음의 뿌리를 두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죽음은 어딘가 아니면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되는 거죠. 중립적 수용은 죽음을 동전의 양면처럼 삶과 죽음을 불가운의 관계로 이해하기에 죽음에 대해 초연한 태도를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도 않습니다. 도피적 수용은 죽음을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 더 나은 대안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삶은 고통스럽고 짐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기에 죽음은 이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해방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말했던 도피적 수용을 생각하며 죽음을 생각하는 그 사람들만의 죽음관이 그러한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받아들여지는 죽음인데도 어떤 사람은 한없이 거부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한없이 수용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내가 더 나은 어딘가 또 내가 더 나은 무언가로 갈수 있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 고통스러운 세상이 그 죽음이라는 걸 통해 자유로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용과 거부, 다양한 측면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맞다 틀리다 할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또 가까이 있는 죽음이지만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또 그러한 태도를 통해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실까요? 당하는 죽음에서 벗어나 맞이하는 죽음으로 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고 그냥 내버려 둘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단한 번이라도 생각해 봐야 할 생사인문학의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 나눴던 죽음에 대한 태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신가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학교 관실이었습니다.